주시기 바랍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 안개처럼 쉬 사라지는 인생들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죄와 절망의 노예에서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세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성전, 부석성전, 또 전국 650여 교회 어디 계시든 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TV 생중계로 예배 보는 분들은 TV 앞에서 가슴에 손 얹으시고 인터넷, 유튜브 앞에서 가슴에 손 얹고 예수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결친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한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4월 10일 총선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이번 총선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된 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야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여하튼 정치적인 혼돈과 편가르기 싸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국민 대통령을 이루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1200만 크리스찬들은 다 모두 투표하게 나와서 투표를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 되기 위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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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예수 모시네요. 간절히 드립니다. 우리 기쁘게 하는 죄보다 들어오는 예수께 축복의 역사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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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손을 갖고 싶으면 가슴에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픈 자리에 손을 놓고 가슴에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들의 마음의 뜻과 소원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염려, 그지,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불안한 마음, 마음의 과거의 상처에 대한 트라우마, 마음의 모든 실패 경험들에 대한 고통들이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가라.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중량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영광을 주께 돌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랫동안 신경성 위장병으로 위에 고통을 갖고 오신 분 위에 질병을 지금 치라고 계시고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이 함께 있는 분을 지금 치라고 계시고 목 디스크를 지금 치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치료자가 되셔서 믿음을 가지면 치료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두 분 이상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김감사함으로 임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목사님의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